21대 국정감사가 보름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국회는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일정을 진행 중입니다.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해병대 국감에서는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. 전라북도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잼버리 파행 책임 문제를 놓고 김관영 지사와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.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한 산자위 국감에서는 고위직 인사들의 낙하산 논란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이 밖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도 열리고 있습니다.